예, 포토샵에서 가져오실 때는 문서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마시고요. 이 가져오실 때이 잘못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잘못 가져온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이 친구는 잘 가져왔는데 이 친구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문서 안에다가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편집 작업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꼭저 위에다가 저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별도 탭이 열리거나 지금은 이제 새 창에 별도로 열려 있는데, 야, 이건 좀 정갈하게 좀 뭔가 창들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어레인지, 윈도우 어레인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예, 혹시 이렇게 세개 파일이 따로따로 놓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걸 누르시게 되면 탭에 딱 정리가 되니까 창 여기저기다가 넣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 개의 패턴을 가져왔는데요. 요건 아니고요. 탭의 위치를 좀 바꿔봐야겠다. 자, 현재 보이는 화면 그대로를 메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메뉴 위치는요, 에디트라고 합니다.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있어요. 디파인 패턴. 우리말로 한다면은 패턴의 등록, 패턴 등록이라는 뜻이에요. 등록 패턴. 아시겠죠? 근데 위에 뭐 하나 써 있죠? 이건 뭐예요? 예, 브러쉬 형태로 등록한다. 이두 개가 디파인이 포토샵에서는 디파인이 두 개예요. 브러쉬로 등록하는 방법 아니면 방금처럼 패턴이 필요해서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러쉬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자, 패턴 자, 제가 메뉴를 누르다가 예, 여기 떠 있네요. 예, 우측에 좀띵떠 있습니다. 저희 뭐 굳이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닌데 파일명 그대로가 이렇게 패턴 이름이 되면서 등록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은 특별히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케이. 패턴이 등록된 거예요. 되게 쉽죠? 타일 그대로를 여시고 잠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에디트 디파인 패턴으로 뭐 JPG까지 뭐 달고 다닐 필요는 굳이 없지만 640픽셀짜리 패턴이다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가치는 없습니다. 컨트롤 W 탭 닫기. 글쎄요, 얘는 제가 인위적으로 패턴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쉐이프로 패턴 만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 여러분, 네모난 선택 도구. 예, 마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Feather 제로 New Selection 상태에서 범위를 한번 지정해 보세요. 어디로요? 패턴을 어느 부분을 정할까? 예, 여기 있는 나무를 왼쪽은 약간 공간을 두고요. 이렇게 제가 범위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애가 걸리면 딴 애까지 반복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온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패턴 등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범위를 제가 요만큼 지정했죠. 예, 이렇게 놓고 에디트 메뉴에 똑같이 가셔가지고요. 예, 디파인 패턴을 찾으셔가지고요. 에디트의 디파인 패턴. 에디트 디파인 패턴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특별한 이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 주시면 좋죠. 뭔데 이게? 뭐 식물이라고 해도 되겠고, 뭐 저기만 식물 1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냥 보통은 이름 안 써요. 식물 1. 패턴 등록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볼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안 되는 경우는 어떨 때안 되냐면, feather 값이 0이 아니라 1 정도 걸려 있는 상태에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메뉴 중에 보면은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 어딨지? 활성화가 왜안 되지? 활성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feather 값 제로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타일을 사러 갔어요. 타일을 사러 갔는데,
타일 옆에가 막 부서져 있다거나 부식되어 있으면 타일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등록할 때는 선택을 안 한 전체거나 깔끔하게 패더 값 제로인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해서 패턴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네, 저런 경우는 등록이 안 되니까 패더를 제로해 놓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패턴 등록하는데 예, 전체와 일부를 제가 지정해 봤는데 탭 닫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W. 자, 현재 새로운 레이어죠? 새로운 레이어인데 아트보드를 좀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아트보드라고 좀 보이는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레이어 보면은 보통 플랫은 돼 있는 예, 플랫은 이미지 형태로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이 메뉴 머지 야 이게 머지 메뉴가 여기 있구나. 예, 이 밑에 있는 플랫은 이미지는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그라운드와 유사한 플랫은 이미지라고 하는 레이어의 옵션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어? 왜 아, 백그라운드라고 이태리고로 보이지? 예, 무조건 그냥 쫙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패턴을 채울 만한 아, 어떤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알트 N 패턴 만드는 단축입니다.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냥 밑에 있는 레이어 만들기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죠. 자, 일단은 패턴과 관련된 기능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는 툴을 한번 보시죠. 툴 중에 보면 패턴과 관련된 툴이 있습니다. 어떤 애냐면 여기 스탬프 모양이 있어요. 스탬프 보시게 되면 클론 스탬프라고 해서 패치라든가 힐링 브러시 같은 그 툴 쓰기 전에는 이 친구를 썼는데 아직 없애진 않고 있어요. 패턴 스탬프라고 보이시죠? 예, 이 패턴 스탬프가 붓 같은 느낌으로 공간에 패턴을 채워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한번 유일한 도구니까 한번 모양 한번 보세요. 예, 붓 크기는 여러분 조절할 수 있으시죠? 대괄호 열기를 해주시면 커지죠? 자, 그리고요 이 유일한 도구는 잘 안 씁니다. 있지만 패턴을 고르신 다음에 사용하는 건데 옵션 바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 내려보면 패턴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어느 분이 등록하신 거고 이거 내가 등록했던 거네. 그죠? 그리고 이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패턴들도 있어요. 무료 패턴이죠. 어도비 정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무료 패턴이 있습니다. 잔디가 필요한 분은 쫙 까면 잔디가 알아서 펼쳐져요. 워터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등록한 이거를 제 처음에 등록했으니까 ABC 순으로 이걸 고르고 패턴이 바뀌었으면 빈 공간을 찍어주시고요. 특별한 옵션은 아닌데 오파서티는 100 진하게 그려진다. 이 그림 그리듯이 채우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네. 혹시 공간이 너무 허하길래 패턴은 배경적인 요소로 사용해요. 배경적인 요소. 자, 제가 4 누르고 하면은 40% 정도로 연하게 1 누르면 이거 마스크 작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 1은 거의 표시가 안 나겠네요. 10% 정도로 해서 그림 그려주는 공간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신다면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역시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 그려줄 목적 그런 목적에 빈 공간 채우는 컨트롤 알트 N 이게 이 패턴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걸로도 한번 해봐. 그래서 패턴을 고른 다음에 뭔가를 채우는 아이고 왜 저기 많이 안 흐리게 했나 봐요. 패턴 100 누른 다음에 100%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좌표는요 왼쪽 상단 예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자리가 0점 좌표로 해서 그냥 쫙 그려지는 거예요. 특별하진 않죠? 혹시 이렇게
물체들을 여러 개를 막 배치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리는 게 아니라 패턴 브러쉬, 패턴 스탬프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아, 좋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이렇게도 쓰이긴 하지만 레이어 스타일 속에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턴 오버레이라는 공간에 이용해서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글자 안에다 아니면 특정 모양 안에다 특정 셀렉트한 공간 안에다 애들을 대상을 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작위로 해서 그렇죠? 네, 컨트롤 A, 딜리트. 자, 그리고요, 또 툴과 함께 그냥 채워주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메뉴를 이용해서 채우는 방법은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채울 때 앞에 있는 색상은 Alt, Delete, 뒤에 있는 색상은 Ctrl, Delete로 채워주기도 하죠.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Alt, Delete, Ctrl, Delete에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딜리트, 지우듯이 채워주는 모든 애들을 다 지워주면서 채워주는 방식이 방금 제가 단축키로 해봤던 애인데 메뉴 중에 보시면 에디트라는 메뉴 가보세요. 에디트 메뉴에 가보시면 필이라고 있어요. 필. 단축키도 있는데 단축키까지는 오진 않아요. 필 가봤습니다. 필 가보시면 너 공간을 어떻게 채워줄까?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다 했거든. 단축키로 다 했거든. 됐어. 패턴이 있는데요? 패턴이 있죠? 패턴이 보이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등록했던 패턴들과 기타 다른 패턴들. CC 버전부터는 이 폴더별로 너무 정갈하게 잘 정리를 너무 잘 해놔서 찾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분류는 잘돼 있죠? 그리고 패턴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른 다음에 이 공간을 찍어주셔야 돼요. 오케이를 누를 수도 있어서요. 패턴을 어떻게 채워줄까? 진하게? 아니면 덜 진하게? 오파서티. 근데 이거는 안 건듭니다. 그냥 100% 채워놓고 레이어의 오파서티를 조절하면 되니까 저기 있는 저런 부분은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패턴만 고르시고 오케이. 어때요? 패턴이 100%로 잘 채워졌죠? 예. 요런 목적으로 Alt, Delete, Control, Delete, Foreground, Background 아니면 패턴. 아, 그라디언트도 있는 거 아시죠? 그라디언트도 뭔가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역시 그냥 여러분 지난번에 배우셨던 툴로 쓰는 그런 예죠. 그래요,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툴과 메뉴를 통해서 채워주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려 봤고요. 제가 커다란 글씨 서체를 써봤습니다. 이 글씨에다가는 예쁜, 여러분 글씨에는 무늬를 못 집어넣어요. 패턴을. 근데 제가 인위적인 패턴을 그냥 텍스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패턴 한번 만드는 장면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Alt키 누르면서 제가 Move 툴 움직였죠? 네, Ctrl T 누른 다음에 일정 크기를 조그맣게 이 안에 이 PT라는 글자는 지금 색상이 똑같은 색상이라 제가 좀 바꿀 거예요. 자, 저렇게 준비해 봤는데 지금 보이는 이 글씨를요. 레탱귤러 마키 툴, 패더 값 제로, 예, 패더 값 제로의 네모난 박스 꼭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지 등록이 되기 때문에. 봐서 봐, 이저 글씨 색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글씨 색깔이 하얀색이랑 조화를 이렇게 뭘까? 자, T 도구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니면 여기 있는 화면을 더블 클릭해도 툴이 옵션을 바꿔주죠. 하얀색이랑 어울리는 거 주세요. 저는 연두 색깔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연두 색깔이 조금 잘 먹을 것 같네요. 예, 현재 배색이랑은 안 어울리지만 하얀색 배색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내용을 좀 염두하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예쁘다. 예쁘지. 컨트롤 T. 이렇게 나오면 무슨 정자 같은 느낌 들잖아요. 조금 이렇게,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돌기를 보면서. 시프트?
시프트를 누르면 중간 각도 45도 정도가 이렇게 중간에 좀 잡혀서 삐딱한 모양 치고는 그래도 모양 잡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뭐 엔터. 너무 큰거 아닌가? 뭐 색상은 좀 어울리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를 한번 정해 볼게요.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자, 예, 지금 재어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패턴이 어떤 식으로 애들이 반복될 것인지를 제가 임의로 좀 골라본 다음에 이 정도 한번 정해 볼게요. 그리고 범위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알아두실 거 있어요. 지금 이 글씨 하나로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해서 패턴을 만들어 주거든요. 패턴의 특성이 원래 그래요. 제가 저쪽 공간으로 움직여 볼게요. 저는 이 배색이랑 친화적인 패턴을 만들고 싶다. 저 이미 이제 골랐기 때문에 네,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정사각형이든 아니면 직사각형이든 여러분들이 반복될 모양의 유형을 타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지정해 봤습니다. 자, 지정해 놓고 난 다음에 예, 메뉴 에디트 디파인 패턴은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요? 예. 눌러보고요. 이름 쓸때 고민인데, 에휴, 요번에는 너무 귀찮아서 예, 그냥 오케이 하겠습니다. 패턴 1번. 예, 등록이 된 거예요. 패턴 잘 봤습니다. 선택했던 건 디셀렉트로 제가 나가봤는데, 혹시 이 선택했던 것을 어느 공간에 저장하고 싶다, 이런 거할줄 아시죠? 혹시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알파 채널에 넣으셔도 돼요. 앞에 배웠던 거니까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한다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 배웠던 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채널 자리에 가서. 미안한데, 예, 여기서 예,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눌러, 이렇게 눌러주면 마스크랑 비슷하게 생겨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아이고, 어렵게 등록했네요. 예, 저 조각만큼 갖고 있으니까. 컨트롤 D. 예, 좀 이따 봐. 레이어 메뉴로 가서 빨갛게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아니면 아까 어떻게 패턴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방금 직전이 이렇게 했던 거였죠? 예. 컨트롤 D. 예. 요번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배경을 포함하지 않고 PT라는 글자와 투명한 공간, 이건 투명한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메뉴로 에디트에 가서 디파인 패턴. 네, 뭐. 자, 두 개를 한번 등록해 봤습니다. 자, 아유, 고생했고요. 고생했습니다. 자, 현재 글자는 가려보고 원래대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별일은 없어요. 패턴 등록한 게 표시는 안 되기 때문에. 패턴 스탬프라든가 에디트의 필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 글자에다가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패턴에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이 글자가 있는 레이어 상태에서 여러분 뭐 효과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드롭 샤도우나 이런 거죠. 찾아가서 밑에 효과를 주려고 찾아가 봐서 FX 누르고요. 드롭 샤도우는 너무 흔해서요. 여기 보다 보니까 패턴 오버레이라고 보이시죠? 패턴 오버레이. 현재 이 대상에다가 패턴을 씌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오버 위에다 씌워준다, 덮어주는 거, 채워주는 방법이에요. 자, 누르고 난 다음에 패턴을 찾아보겠습니다. 오, 등록한 게 보이네요. 예, 어우, 아까 등록했던 친구들도 보이고요. 방금 전에 뜨끈뜨끈한 이 친구도 보이네요. 방금 전에 뜨끈뜨끈한 친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조금 화면을 좀 치워보시죠. 어때요? 패턴이 하얀색 공간이
안에 이 패턴들이 막 마구마구 막 들어가 있죠. 그리고 화면 이쪽에 이 글자가 보이는 공간으로 얘를 밀어놓고 패턴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드래그 하시게 되면 나는 P에는 이 P자가 이렇게 예쁘게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자, 위치, 패턴 오버레이는요, 위치를 여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직접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스케일이 너무 내 생각이랑 똑같이 나왔으면 그냥 쓰셔도 되고요, 스케일 100%. 이거보다 한50% 정도 좀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다가 스케일에 50이라고 치시게 되면은 패턴이 아주 작아져요. 이야, 패턴이 아주 예쁘게 나왔네. 예. 가끔 시험 볼때 패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렇게 개수나 이런 걸 원하신다면 막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화 한 다음에 위치라던가 개수를 좀 여기 보시면 스케일은 이렇게 레버를 조금 조절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 개수를 작게도 할 수도 있고 10개를 만들 수도 있고 스케일 조절하는 거예요. 좀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크게 하시면 안 돼요. 패턴은 실제 크기보다 커지게 되면 비트맵 혹은 레스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항상 100% 크기를 고려해서 만들 때 조금 크기를 작게 줄이는 거는 가능합니다. 작게 제가 좀 맞춰봤는데 딱몇 프로라고 한건 아니지만 저는 패턴의 개수를 좀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치는 이렇게 잡아보고요. 위에 조금 붙여볼까?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스케일 조절.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오파서티는 뭐 너무 진한 거 아니야? 그럼 좀 약하게 해봐. 이때 쓰는 거예요. 아이, 100%가 제일 좋아요. 등록할 때부터 오파서티가 약하게 만들어서 등록하시게 되면 약하게, 진하면 진하게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아이, 100%로 해주세요. 아, 그래? 마음에 들지? 예, 마음에 드네요. 자, 현재 화면은 예, 요 화면에서 좀 봐주시고요.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뭐 데일밴드 같이 좀 보이네요. 밴드. 아, 이게 예시예요. 예시. 어때요? 등록하면 이런 모양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오. 혹시 매번 이렇게 만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스타일에서 제가 패턴 오버레이의 예를 보여드리지만 여기 뉴 스타일이라고 하는 저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어떤 이름 줄까? 이렇게 나온다고 네가 만들었는데 회색은 색깔은 네 마음대로 하는 건데 패턴만 이렇게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 이름을 잘 적으셔도 되고 너무 좀 신경 쓰기 뭐 하신 분들은 그냥 OK나 엔터 치셔도 됩니다. 요 내용이 스타일스라고 하는 별도의 패널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요,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효과를 넣는데, 이펙트는 효과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너 패턴 오버레이 한 거야. 어때? 오케이, 오케이. 자, 별도의 창. 자, 이게 이제 패턴 오버레이 적용한 그런 예입니다. 자,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글자네요. 어우, 뭐, 저 패턴을 적용되어 있는 이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친구를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아, 잘 움직이네요. 오케이. 내가 가면,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움직여도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옵션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효과를 등록하신 그런 효과가 있으면 혹시 효과를 보기 싫으면 이 책을 끄셔도 되고 에이 다 보기 싫어한다면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데 예,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거 외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무엇들을 또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단 그냥 여러분 보시면서
현재 이 대상에다가 뭐 추가하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그 흔한 드롭 샤도우 하나 이렇게 체크해 주셔도 예, 뭐 패턴 플러스 예, 현재 그림에 보이시는 그림자 효과가 동시에 들어가서 의외로 멋진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샤도우 예, 만약 이렇게 표현했다거나 예, 샤도우는 드롭 샤도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툴이기 이펙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저기 너 저기 왜 그러는데 자 이게 링크 윗 레이어를 체크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거는 안 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체크를 꺼주시게 되면은 물체를 움직일 때 패턴은 따로 놓습니다. 즉 원한 좌표에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될 수가 있어서 예, 이 옵션은 가급적이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잠깐 끈 다음에 오케이 예, 누르고 한번 조절 물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때요? 보이시나요? 그죠? 예, 그 글자 따라갈 때마다 저기 이렇게 패턴이 바뀌면 이거 맞추려고 되게 힘들잖아. 그렇죠. 여기다 멈춰놓고 다시 예. 예, 이렇게 많을 때가 이제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겠네요. 샤도우는 보기 싫다. 패턴이 보기 싫다. 아니, 다 보기 싫다. 등록도 해주면 어때? 등록이요? 아, 뭐 이들 중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뜹니다. 예. 그림자를 포함하고 있는 패턴이란 뜻이죠. 아마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긴 하는데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패턴 오버레이. 자, 뭐 어때? 한 번 더 등록하지 그래. 뉴 스타일. 예, 그림자를 포함하고 있는. 오케이. 예, 여기도 이제 블렌드 모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블렌드 모드 같은 경우는 노말에다 놓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블렌드 모드가 관여를 해서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타 패턴 오버레이와 비슷하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컬러 오버레이라고 해서 위에서 덮어주듯이 대상을 표현해주는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이거는 뭐 패턴보다는 좀 가볍기 때문에 세 개는 거의 중복해서 안 씁니다. 하나를 지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블렌드 모드를 좀 이용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맨 위에 있는 덮어쓰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요 패턴이 지금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진 게 있다. 등록했지? 등록을 했어요. 하, 기억이 안 나네. 아, 까막까막했네요. 네, 혹시 모르니까 이따 없애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게 같은 크기 아니야? 야, 이거는 이거 쓰면 안 되지. 왜요? 이걸 쓰게 되면 글자 자체에 색상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자와 무관하게 예 만약에 배경 색깔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예,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핵심적인 특정 색상이 범위를 특별히 그냥 무심코 지정했기 때문에 투명한 공간 없이 표현되어 있는 이런 패턴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유형을 원한다면 특정한 배색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배색을 갖고 있는 패턴, 투명한 패턴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애도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요. 네, 저 컬러, 고유 컬러를 갖고 있는 걸로도 등록해 줄 수 있다. 아, 요렇게 예. 여기 있는 배경 색깔만 사라져주고 다른 느낌이 되고 고유의 컬러 브랜드 많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베네통이라던가 뭐 이런 고유의 컬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거의 고유 컬러를 갖고 있는 거라면 이 친구야 조금 바꾸면 되죠. 뭐 하얀 색깔로 컨트롤 딜리트로 이렇게 보여준다면 네, 뭐 이런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투명한 공간 포함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이번에는 현재 보이고 있는 저 글자 외에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엄청 큰 다른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라는 글자, 대문자를 한번 써보죠. 아니면 장소를 뜻하는 at. 장소를 뜻하는 at. 여러분, at은 여러분이 골뱅이라고 쓰고 있는 게 바로 at입니다. 장소. 컨트롤 T, 시프트 키 누르면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t. id at naver.com, id at google.com, 구글에 적을 두고 있는, 네, 뭐 이런 뜻이겠죠. at. 자, 지금 보이는 at, 예, 골뱅이 일명. 얘한테다가도 이런 멋진 효과를 좀 주고 싶어요. 아이, 그 얘 따로 얘 따로긴 한데, 그쵸. 아이고, 이거 저 아까 그 옵션을 체크 껐던 그대로가 아직 있네요. 락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네, 움직였을 때 패턴이 바뀌면 되게. 글씨 크기 좀 줄여볼게요. 컨트롤 T, PT. 네, 단축키가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단축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롤 T죠. 크기가 줄였는데도 패턴은 유지가 됩니다. 오, 야, 이거. 예, 포토샵. 그 다음에 회전도 시켜보세요. 회전을 시켜줘도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참 독특해요. PT가 똑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습니다. 자, 회전까지는 좀 과했네요. 그냥 크기를 늘릴 때, 줄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크기와 무관하게 패턴은 계속 그 크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게 약간 포토샵 패턴의 약간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많이 건들진 않습니다. 포토샵 패턴의 단점.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 두 번에 걸쳐서 등록했던 경우가 있었죠. 뭐 뉴 스타일 눌러서 등록했던 그거.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은 그래픽 아니면 스타일, 어우, 찾았네요. 그래픽 스타일 혹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즈, 스타일즈라고 하는 윈도우를 체크하셔가지고요. 스타일즈 패널을 좀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바로 등록된 패턴들이, 패턴과 이런 효과들이 등록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고 계신 이 대상을 이렇게 누르는 것만으로, 이건 좀 크게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타 다른 유형들도 있어가지고 누르게 되면 이건 뭐 질감이 있는, 예, 이거는 약간의 뭐 밤색 브라운 계통의 뭐 무슨 내용이기도 하고요. 패브릭.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호피 무늬? 아니죠. 표본무늬죠. 표본무늬. 야, 이런 표본무늬 등록도 있네. 예, 이렇게 어도비 포토샵에는 여러분이 등록한 거 외에 제공해주는, 물론 정품 사용자한테는 더 많은 레이어 스타일. 이걸 이제 레이어 스타일 등록했던 스타일 창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버튼 누르는 것만으로, 예, 그냥 우드톤. 야, 이게 이건 이제 나무 같은 느낌이 좀 느껴지겠네요. 이건 뭐야? 대리석? 잔디? 돌 재질? 예, 등록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우리가 좀 사용할, 이게 호피네요. 호피. 타이거. 제 것도 있으니까 제 것도 써주세요. 그래. 너도 멋있어.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고유의 목적으로 많이 쓸 것 같은 대상들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스타일스 창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표본 무늬, 치타 무늬를 고른 다음에 닫아보고. 그러니까 스타일 창 많이 쓰실 거면 어느 한 켠에다가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야, 그리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에 보니까, 그 흔한 패턴 오버레이, 그 흔한
드롭 샤도우가 있네요. 혹시 패턴의 어떤 형태를 좀 바꾸실 분들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이야, 이 많은 거를 이렇게 다 썼는데 이런 걸다 알아야 되나요? 다 하시면 더 좋아요. 다 하시면 좋은데, 샘플이기 때문에 봐주시고요. 패턴 타일 크기를 좀 크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그쵸. 강한, 치타와 표범. 비슷비슷해서. 어때요? 마음에 드나? 글쎄요. 저는 별론데요.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바꾼 이 친구들. 여기. 이게 이제 새롭게 자기가 스타일을 바꾼 거니까요. 뉴 스타일. 이름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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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그 가끔 가서 누르는 창이 아니라 이 스타일스 창은요. 현재 여러분 딱 필요한 패널만 제가 레이어 채널 패스만 띄워놨는데 이 괜찮은 애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런 틈에다가 이 틈새에다 저렇게 껴놓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는 애들을 꺼내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워크스페이스를 그렇게 짜시는 게더 나아요. 이거 멋있는데? 방금 전에 등록했어요. 여기. 앞에 거. 아이. 방금 전에 거. 뭔가 좀 부족하죠? 레이어 스타일 좀, 이게 많은 애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좀 바꾸실 때는 더블 클릭입니다. 무조건. 항목 찾아가는 거고요. 자, 해서 패턴을 적용하는 예를 많은 방법으로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약간 독특한 방법의 내용으로 해서 만약에 배경에 여러분들이 패턴을 깔았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Ctrl Alt N. 현재 이 공간에다가는 저 투명한 공간이 아니라 나는 어떤 내가 등록한 패턴을 뿌리고 싶다. 툴을 이용해서 No. 그것도 괜찮아요. 에디트 명령을 이용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레이어 스타일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독특한 표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는 레이어 스타일은 여러분 안 들어갑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안 들어갑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애를 제가 눌러볼게요. 저기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공간이죠? 예, 허허 벌판인데요. 누르면 아무런 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상이 있어야 돼요. 즉, 흰색이 들어가든 아니면 무슨 색깔이 들어가든 여기에는 어떠한 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는 표시를 못합니다. 예, 그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을 연필로 그리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글씨를 쓰거나 그런 공간에다가 지금 제가 연필 브러쉬 툴을 좀 쓰고 있네요. 그래서 누른 결과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는 표시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꼭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흰색으로 컨트롤 딜리트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등록한 애도 쓸 수는 있긴 있어요. 제가 지정했던 게저 하얀색 배경이고요. 배경을 레이어 스타일 뭐 그중에 패턴 오버레이가 들어가 있는 친구를 굳이 쓸 일은 없지만 배경을 꽉 채워주되 여러분 마음대로 편집하고자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얀 색깔로 채워놓던 공간을 뭔가 채워놓고 패턴 오버레이 더블 클릭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크기를 100% 그대로 보여줘. 100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이 모양치고는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갖춰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효과들. 꼭, 이 안에서 구현해준 거. 너무 진한 경우는 약하게. 약하게는 잘안 해봤죠?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배경의 눈눈예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제가 배경에다 한번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 배경을 쓰시거나 이 배경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보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의 간단한 등록과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툴, 메뉴, 그 다음에 이펙트, 스타일 사용법까지 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